사진 취미는 좀 부러워. 결과가 궁금해, 결과가.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어서 잠깐 왔었어요. 얼죽 가시구나. 아, 무조건이지. 어, 저 식도 타고내려. 좀 살짝 왔지. 아, 진짜 오랜만에 본다, 저거. 우와. 아, 근데 손이 야무져. 야무진 손이야. 저 시계도 나 옛날 아버지가 차던 시대였던데? 저것도 빈티지예요. 그죠? 네. 아, 근데 너무 잘 어울려, 빈티지가. 잘 어울려. 저 뭐야? 저거 뭐야? 저게 뭐예요? 저게 이제 피커라고. 피커? 이제 필름을 앞에 부분은 빛을 봐도 되는 부분이라 저걸로 이제 쇼 딱 빼네. 근데 저런 도구가 있어? 저건 좋아해서 쓰는 것 같아요. 네. 아, 보니까 뭐를 좋아하면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좋아하고 그거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다 약간 섬세하죠. 생기는 하나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. 잘 먹었습니다. 네. 아, 본격적으로 출사 나가시는구나. 저것도 중고차네요, 생각해보니까. 아니, 근데 진짜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을지로 아니에요, 여기? 네, 맞네, 을지로네. 제가 갈 데가 있어서 왔습니다. 어, 빈티지? 빈티지샵? 이런 데 좋아하네. 빈티지샵이 잘 어울린다, 여기랑. 맨날 와도 힘들구만. 사무실인데? 좋았습니다. 탁구장? 탁구장? 아닌데? 아닌데? 사무실인데? 근데 진짜 탁구 테이블 같이 생겼는데? 저에게 사진에 관한 거 웬만한 걸 다 알려준 친한 형의 작업실이자 인화 현상실인데. 작업실이구나. 우와. 제가 오늘 찍은 걸 오늘 결과물로 확인을 또 하고 싶기도 해서. 와, 아까 찍은 걸 바로 볼 수 있어요? 네. 작업하고 있었어요? 아, 작업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작업할 게 밀려가지고. 아이고. 어떤 거 찍어 왔어, 오늘은? 오늘 동네 찍었는데. 한번 작업해봐. 네. 오케이. 아, 그러면 이 형님분이 인화해 주신 거예요? 아니요, 그건 제가. 아니요, 그건 제가. 암실, 암실, 암실 들어가요? 네. 오. 이거 다 할 줄 안다고? 와, 이거 인화하는 거 좀 멋있다. 아, 근데 이거 좀 부럽다. 야, 암실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야. 픽스. 오, 신기해. 어디 갔냐.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필름을 저 탱크 안에 넣는 과정. 저 탱크 안에 이제 용액을 넣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필름으로 만들게 하는 건데, 근데 저기 안에 넣으려면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넣어야 돼요. 아예 저기가 미니 암실 같은 거.